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설 연휴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예년 평년처럼 춘절을 앞두고 중국의 뭐 소비 관련주라든지 물류, 항공 쪽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테슬라 악재에 더해서 워낙에 업황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약세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도 자꾸만 미뤄지고 있죠. 전망이 미뤄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계속 약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 과연 이번 주에 반등이 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새로운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머니 키워드림 오늘 첫 출연입니다. 강민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신데 네, 오늘 예, 첫 출연이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 나와서 제가 종목 상담 119나 다양한 프로그램 했었는데 자, 이제 항상 제가 시장이 좀 어려울 때 항상 좀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렵고 우리 여러분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와 코스닥이 좀 상반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아주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한번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반드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 나타나는 위기에 강한 전문가다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설 연휴 전에 그래도 한 번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주 반등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설 연휴에 항상 이제 보시면은 뭐 기간 외국인들이 일단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좀 상반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지금 먼저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가 일단 상방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지금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데 자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추세가 하나가 있고 자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양봉이 뜨고 제한적인 흐름을 이번 주에는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저 PBR 육성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보다는 이 안에서 자, 지금 보시는 이제 가격 말씀드리면 2555포인트야. 그다음에 이 고점입니다. 2612포인트.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이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당일 추이를 보시더라도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00원대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저 PBR 종목들 중에 순환매가 조금 나와줄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 흐름들이 저가를 계속 깨진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섹터가 다 안 좋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전에 뭐 전해액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또는 이제 종고체 배터리 자 이런 이제 섹터들이 오히려 강세로 개별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코스닥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릴 텐데 하락 추세에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베팅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것도 기술적 반등이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820포인트입니다. 820포인트를 돌파하고 소화되고 추세가 약간은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식으로 현금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증시 상황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좀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방 흐름으로 돌렸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아직까지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접근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강민 전문가 출연하실 때마다 계속 증시 상황 여쭤볼 테니까 언제쯤에 다시 접근하면 되는지 방송 계속 챙겨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또 매매를 쉴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란 단톡으로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 강민 전문가가 항상 함께하는 방이니까요. 그리고 무료로 운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이 시간에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처음으로 안내해드립니다. QR코드, 문자메시지 둘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지금 여기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지금 손에 쥐고 계시다면 TV에 앞으로 오셔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 사진 촬영하듯이 카메라 앱으로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가 제대로 인식이 되면 노란색 링크 나타나거든요. 그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저희 머니키워드림 전문가들은 항상 같습니다. 1278로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QR 타고 링크 타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에 1278 이 네 글자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무료 입장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잘 안 읽힌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도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강민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URL을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참여코드 127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네, 이렇게 시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강민 전문가의 강의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추세 매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 1강처럼 기초에 대해서 좀 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수익 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식에 돌입을 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항상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은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경제학과, 그다음에 회계학과 뭐 이런 이제 학과보다는 심리학과나 뭐 철학과라든지 자, 인문학과. 자, 이쪽이 오히려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게 통계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주식은 여러분들 내용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청중들이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리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는 자, 이분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이제 우리 완전히 월스트리트에서 영웅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틀 만에 벌어들인 돈이 2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할 장세는 하나밖에 없다. 강세도 약세도 아니고 바로 추세다. 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접근할 때 솔깃한 정보, 지인이, 야, 그거 너무 좋더라. 야, 이거 사봐. 한번 사봐.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자, 솔깃한 정보로 수익 잠깐 났다가 이게 여러분의 접근이 잘못되면은, 그다음부터 정보에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주가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계속 이게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만 계속 하다 보면은 손실이 증대되는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솔깃한 정보나 떠도는 정보를 우리는 여러분들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분과 감정을 배제하고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탐욕이 있을 수밖에 주식하는데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죠. 욕심 없으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적금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범위, 뭐 예를 들어서 신용매매를 한다거나 내가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분과 감정을 최대한 이제 억누르면서 배제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시세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오른다고 흥분하거나 내린다고 또 좌절할 게 아니라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영상 끝까지 네, 이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시장과 어떻게 보면 종목을 좀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2차전지 상당히 앞으로 성장하는데 내 주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2차전지가 150만 원 갔다가 그다음에 뭐 100만 원 갔다가 50만 원 빠졌다가 다시 2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시세라는 게 계속해서 뒤바뀌기 때문에 내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대세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 오늘 왜 오르는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2, 3일, 그리고 몇 주, 몇 달 뒤에도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수익 나면 장땡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세 테이프를 다시 돌려보면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Right now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 달이 아니라 1년 전이죠. 1년 전에 네옴시티 테마주 다 아시죠? 지금 그게 뭐 100조, 막 1000조, 뭐 2000조 엄청나게 이제 부풀렀지만 지금은 이 네옴시티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네, 공감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왜 올랐는지 왜 떨었는지 찾기보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보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증권 게시판, 그다음에 넘쳐나는 노란톡방.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제 노란톡방을 공유해 드리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쌓여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가 과연 없어서 부족해서 글쎄요. 아니죠. 네,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수익이 난다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보가 홍수처럼 가다하게 많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내용보다도 차트에 대해서 심리나 이 분위기, 흐름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패 확률이 적은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출연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실제로 종목 상담 119라는 이제 프로그램 이때 이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을 때도 통산 승률이 92%입니다. 자, 뒤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나오지만 제가 이제 통산 승률에 대한 부분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 그다음에 목표가 달성률이 72%, 달성 소요 기간의 평균 기간이 13일 정도 되는데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자, 11월 8일부터 2022년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였어요. 네, 다들 아시죠? 자, 그리고 2월 달까지 딱 이 방송 제가 1년 전에 할 때 이 많은 부분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에서 한 번 이제 출연했을 때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한테 실전 공략으로 공개해 드리는 거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서 수익이 났었는데 자, 이 비결이 뭐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집중해 주시고 자, 추세라는 게 뭐냐?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이 횡보 추세인데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항상 이 하락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질 때, 빠지다가 잠깐 올라갔을 때 기술적 반등인데 자, 이 기술적 반등인데 오히려 상승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자, 그래서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집중해 주시고 상승 추세. 자, 시장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자, 어제 오늘 잠깐 조정이죠. 자, 이 조정은 말 그대로 조금 합리적인 조정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주추세는 상승 추세에서는 올라가는 게 주추세고 내려갈 때는 이게 보조 추세라고 해서 눌림목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반대로 하락 추세는 자, 주가가 내려갈 때
내려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게 주추세죠. 주추세인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을 상승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기술적 반등은 여러분들 확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공략하는 게 시장이든 종목이든 가장 바람직하다.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에 행보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저점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 이전 고점과 이전 저점을 좀 파악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이게 딱 작년입니다. 작년에 추세가 딱 전환되었을 때 자, 바로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삼심제라고 해서 시장이 좋을 때 열심히 해요. 자, 가장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는 확률은 시장이 좋은 초기에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려고 할 때 그때 좀 조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현금화를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이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주식을 엄청나게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위해서 우리 노란 특방 자, 밑에 나오죠. 오픈 채팅방 이제 참여를 하신다면은 자, 바로 이게 DMI 지표예요. DMI. 이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추세에 대한 강도를 맞춰서 진행되는 건데 자, 이게 파란색이나 빨간색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자, 빨간색일 때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자, 시장이 여기 보시면은 추세라는 게 딱 있습니다. 추세선. 추세선에서 딱 보시면은 하락할 때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자, 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부분 있죠?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면서 자, 삼심제 빨간색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 또는 이제 뭐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DMI가 아니더라도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보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시장 여건이 좋아서 종목이 전반적으로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현금 비축을 할 필요성보다 주식의 비중을 확대할 시점인데 자,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시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관심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좋은 의미의 관심이 있고 바로 뒤에 나쁜 의미에서 관심이 있는데 자, 열심히 해야 될 때 DMI가 빨간색이라든지 이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 안정화될 때 열심히 한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관심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에서 처음으로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수 있다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조금 관심을 가졌다가 특정 뭔가 거래량이라든지 이전 고점을 자꾸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때 열심히 하고 이때는 관심을 가진다. 현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준비 태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는 나쁜 의미의 관심. 주가가 빨간색에서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뭔가 매도를 해야 된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부분, 뭐 이전 저점을 깨진다거나 깨질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다거나 자, 그런 흐름들이 보였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아, 나쁜 의심에서 야, 이제는 주식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관심에 대해서 조금 삼심법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남들보다 좀 발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추세가 깨지면서 이 파란색 바탕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뭔가 매수를 해도 오히려 잠깐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약세 패턴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항상 조심하고 주식 비중보다
현금을 확대해야 된다. 자, 이러면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종목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셔도 지금 딱 이런 상황이 바로 코스닥 증시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코스닥 증시 지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승률이 전반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네,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게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자,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그러면 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추세선을 딱 긋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추세가 전환되고 있죠? 전환되고 있고 DMI 무슨 색상입니까? 빨간색으로 전환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주를 찾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 코스피가 전환이 되었으니까 코스피 시장 내에서 종목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요 뒤에 이제 그런 부분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차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 종목이구나.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데 뭔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지?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미리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종목을 보시기 전에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자 여기서부터 열심히 해야 되죠. 주가가 지금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옆에서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흐름이 깨졌다고 보기도 힘들고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흐름이 깨지면서 파란색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미리 뭔가 판단하지 마라. 미리 판단한 게 아니라 특정 가격이나 특정 기준을 설정하면서 그 기준을 깨지면은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기예보가 맞던 틀리던 여러분들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해요. 그러면 비가 온대. 여러분들 지금 비가 온다고 예보했는데 비가 안 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산을 꺼내서 지금 나가서 뭐 우산 들고 있다? 하찮은 날에?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비가 오는 걸 확인하고 내가 우산을 꺼낸다. 자, 이런 자세로 우리 여러분들은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뒤에 이어서 강의를 또 해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자, 그 전에 노란톡방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소개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세 매매가 왜 중요한지 알아봤고 추세 매매의 아버지 제시 베리모어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히든 종목도 이렇게 추세가 돌아온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란톡방 오늘 최초 열렸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통해서 인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에 떠오르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인식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올 때 참여코드 127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민 전문가가 정규 시간 이외에도 항상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슈 체크해드리고 매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래요. 샵 3772번입니다. 보내실 곳은 샵 3772번 그리고 내용은 강민 두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URL 보내드릴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1278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힌트를 드린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되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첫 주, 첫 방송이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에게 뭐 선물이나 혜택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선물 따로 나가는 거 있을까요?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선물은 없습니다. 대신 선물이 없는데 네. 여러분들은 그냥 입장하셔서 그냥 이 일상 자체가 그냥 선물인 것처럼 매일 뭔가 수익 매도할 수 있는 부분 뭔가 검색식이라든지 저는 이제 검색식이나 이런 것들도 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검색식이라는 것들 보시면은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 되면은 내려가 있는데도 막 검색식에 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여러분 기초부터 제가 뭐 선물을 많이 배포를 해드리면은 오히려 흐름이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기초부터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 손흥민이 프리킥을 잘하고 뭐 페널티킥을 잘 차는 거 중요하지만 기본기가 튼튼하게 받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도 저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더 잘하는 거지 기본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기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솔직하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뭐 히든 종목 공개 자체가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초부터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검색식이나 기법 같은 거 받아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히든 종목 소개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어떤 테마 보실 겁니까, 전문가님?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한간에 가장 이슈가 큰 또 저 PBR 이게 완전히 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좀 해박한 지식이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사실 이거 제가 이제 반전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내용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우선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서 뭐 이제 외국인들도 공매도 한다거나 바이 코리아, 셀 코리아, 바이 코리아, 셀 코리아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반도체나 우리 이제 증시 보시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전지 대부분 이게 수출형입니다. 경기 민감 섹터가 다수 포진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이제 선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안정적인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요다 중심으로 이제 뭔가 이제 약간은 경기 민감도 있지만 다른 어떻게 보면 소비재들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수출에 대한 게 너무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조금 크다. 그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또 북한이 있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조적인 원인. 근데 구조적인 원인은 우리가 뭐 땅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산업을 갑자기 틀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원인은 일단은 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자 디스카운트 원인 기업에서 여러분들 주주 환원 정책 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다른 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ROE라고 이제 여러분들 리턴 온 네 에쿼티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해서 뭔가 환원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이 ROE가 다른 우리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뭐 ISA 그다음에 불법 이제 공매도 근절한다. 자사주 제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의 입장에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하는 부분.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는 좀 돌아가는 게 그다음에 또 배당까지도 보여지는데 자, 이걸 이제 정부에서 바로 손을 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도 이슈에 맞춰서 주식들, 섹터들이 움직였던 거고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왜 올라간지 아십니까?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차를 팔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대가 아니라 1000만 원대죠. 어떻게 보면은 캐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로우라고 하죠.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는 그런 업종이다. 자, 이 업종이 자사주 매입이나 어떻게 보면 소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PBR이 이제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BR이 1 정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좀 소강 상태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흐름이 양호한 것들도 자 이런 현금 흐름이라든지 PBR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였던 걸 봐서 아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오셨을 때 상당히 또 이 자동차 업종 중에서 이 캐시카우가 캐시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들 자 그런 것들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오셔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전 제가 이렇게 좋은 내용 뭐 해박한 지식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여러분들한테 조금 넓은 이제 사고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내용이 중요할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좋은 카드 하나 여러분들 뭐 고스톱이라고 치면은 좋은 패 하나가 지금 뭔가 조금 들어왔다 이 정도인데 결국에 주식은 뭐다? 투자 심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투자는 여러분들 내용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가지고 주식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청중들이 매수 심리가 들어오고 거래가 동반돼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시점에 실질적으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여기 나오죠? 자 현대차 네. 194,900원인데 딱 이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나가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네, 여기서 고점에서 저점 사이에 여러분들 추세가 이렇게 있죠? 자,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딱 긋습니다. 자,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저는 좀 관심 가졌는데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거래가 늘어나니까 아, 여기서부터 아까 삼신법에 의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확률이 여기서 사는 게 싸긴 하지만 확률이 높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거래가 더 들어와 준다면은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 내용도 좋지만 아,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구나.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먹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공략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하루에도 끊임없이 수익 매도하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한번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 레시피 아주 좋습니다. 저 PBR 기업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재료 좋아요. 레시피 좋습니다. 자, 근데 레시피만 가지고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른다? 어디까지 오른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요리를 하느냐? 바로 세력. 요리사. 세력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뭔가 이게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한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종목에 어떻게 보면은 수급을 이끈다. 네, 종목의 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규모.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저는 이런 메이저 종목을 어떻게 찾냐면은 말씀드렸죠? 레시피는 그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레시피는 여러분들 PBR이 0.7%야. 현대차 PBR 저평가야. 고배당이야. 배당도 4% 준대.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레시피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기만 알고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제일 별표 큰 거. 차트 모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쏠려서 추세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대차 상승 추세 전환한 거 아까 보셨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서 한번 가보면은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기관 투자자고 이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자, 이 종목 흐름과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이저 세력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파란색보다 이 흐름들이 빨간색 흐름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 이 종목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뭔가 주가 견인을 하는데 힘을 많이 쓰는 종목이구나라는 부분. 종목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를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기관 투자자, 메이저 수급이 종목 흐름과 일치하니까 이 기관들의 동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현대차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되고 있네?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상당히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제 저 PBR. 현대차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찾아보니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LG, 그다음에 뭐 GS 이런 이제 대형주들 PBR이 낮은데 LG 같은 경우에도 PBR이 1 미만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도 0.5 미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자, 고점 여기 있죠? 고점 여기가 있고 최저점이 항상 있습니다. 저와 앞으로 방송 보실 때 고점과 최저점을 항상 먼저 찾으셔야 돼요. 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 먼저 부딪히는 부분 있죠? 일직선으로 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세가 여기서부터 전환되었죠? 뭐다 여기서? 간심입니다. 산심법 중에 간심을 가졌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전 고점을 확실하게 넘어줄 때, 바로 이 시점이죠. 자, 이 시점에 공략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야, 여러분들 고정관념, LG가 또는 뭐 현대차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가볍게 올라간다고? 자, 이것도 말 그대로 여러분 투자 심리가 쏠리면은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심리가 쏠리니까 이게 5배, 10배, 20배, 100배. 자, 10배에 나오는 것들도 자, 이렇게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이 타이밍 상승하는 초기에 잡아야지 메리트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래요. 물타기라면 어떻게 되죠?
평균 단가가 계속 이제 낮춰지는 것 같지만 비중도 늘어나요. 비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아,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게 만약 깨지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자, LG 마찬가지요. LG 좋습니다. 차트 모양 좋다. 자, 레시피. PBR이 0.58%, 고배당 한 3.8%.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 이상이 좀 고배당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상승이나 지주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봤을 때 3% 정도 되면은 뭐 적은 부분이 아니니까 레시피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리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보셨겠지만 기간 투자자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기간인데 엇갈리고 있죠. 자, 주가 빨간색 주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개입되는 종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다 좋아요. 내용 레시피나 이런 것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표는 두 개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모양이 있다. 투자 심리는 결국에 수익 나려면은 심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추세가 만들어야지 여러분 수익 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거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제가 뒤에 이제 실전으로 좀 준비를 해서 자, 이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찾아내고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여러분들 뭔가 주도 섹터가 없는 것 같죠? 이거 자동차 가는 것 같으면서 오늘 또 자동차가 또 빠지고 있어. 그리고 뭐 저 PBR이고 하는데 막 들쑥날쑥하고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급등이 나오고 엔켄 같은 경우에 전해액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나 또 2차 전지 다른 종목들은 또 완전히 침체가 되고 있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주도 섹터가 없을 때 보통은 이렇게 개별주들 자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았습니까? 2개월 남았죠. 2개월 남짐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총선용에 대한 뭐 좋은 이제 정책에 대한 카드인데 이런 카드들이 이제부터는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뭡니까? 인구에 대한 문제예요. 저출산. 저출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영그룹에서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 이게 셋째까지 나오면은 바로 영구 임대주택까지 제공해준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이제 건설사에도 그룹 차원에서도 나서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은 이런 회사들도 미래에 아무래도 저출산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전체 인구 아동 비중이 18%에서 13.8% 엄청나게 지금 인구가 700만 명으로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주식을 봤을 때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자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와줄 수 있을까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재료가 되겠죠. 아 저출산 어떻게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주제로 어디면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나 자 이런 부분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방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이란 말을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은 아 이 종목이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시면은 야 이게 테마로 연결되어서 주가 상승 확률이 높다 없다? 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저출산 관련주죠.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자 이런 종목을 또 봤을 때 차트 모양을 봐야 되겠죠. 상승하는 추세 내에 있느냐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이게 잠깐 오른 것도 다시 빠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내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자 레시피 좋습니다. 총선 전까지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각을 이제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앞으로 레시피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요리사가 누구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이고 어떻게 보면 소형주기 때문에 개인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다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자 주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자 보시면은
고점 여기 있죠? 자, 최근에 보시면은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뭐 나올 뻔 했는데,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에서 지금 딱 추세가 전환되는 위치에 왔죠. 뭐다? 여러분들, 간심인 거야.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뭐 다시 간다거나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또 수익 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가방 컴퍼니 슬슬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서 실전 공략, 단 이 종목은 개별주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급등락이 심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인지하시고 대응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제 또 수익 나는데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줄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드릴 텐데 과연 무슨 종목일까요? 네, 아까 힌트 드렸었죠? ROE가 높고 그다음에 PBR이 낮다. 네, 저 PBR 관련된 거죠. 자, 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일까라는 부분인데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보이시죠? 고점에서 최저점을 먼저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추세선 이렇게 그었을 때 전환이 되었죠? 추세 전환되고 자 눌렀다가 다시 간다. 뭐다? 이거는 확인사살한 거예요. 자, 주가가 내려가는 척 했지만 다시 올라간다. 확실하게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대중들이. 네, 대중들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끄는 이 종목. 자, 이 2024년과 2025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금 흐름, 네, 캐시플로 아주 극대화되는 시점이고 PBR 0.5%대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 원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맞는 그런 부분들,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기 위해서 매출 원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에서 70%대까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무 차트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무 차트도 이제 여러분들 매매할 때가 아니라 투자를 할 때는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이제 연도마다 여기 2024년이 여기죠. 올해입니다. 올해 보시면 첫 번째가 매출액이고요. 두 번째가 영업이익이고 세 번째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 보시면은 가장 주가가 좋았을 때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여기 보시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딱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훨씬 높은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종목 최대한 많이 빠진 것들, 많이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그대로인 것들, 영업이익은 더 좋거나 최소한 여기서부터 고점일 때보다 더 좋은 것들. 자,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면은 상당히 투자하는 데 돈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자, 이 종목이 딱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종목은 알려드리겠지만 수익 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우리 함께 기초부터 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그리고 관련 테마 살펴봤는데요. 저출산 관련주 일단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다만 메이저 수급이 개인이라서 변동성이 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종목의 이름은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는데 PBR도 0.5 정도로 1 미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실적도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차트 모양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출을 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히든 종목 이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QR코드 편하신 분들은요, 스마트폰 찾아오셔서요, 카메라 앱,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클릭을 하셔서 카메라 촬영하듯이 지금 화면 아래쪽 하단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듯이 QR코드 인식시키시면 되고요.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27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입력하세요라고 뜨는 창에다가 1278, 1278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저희가 이 방은 정규 방송 시간 동안에만 열어두기 때문에 얼른 지금 스캔하고 입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된다면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 강민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인식을 해서 URL 바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방이기 때문에 1278 참여 코드는 똑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열린 노란 톡방인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어떤 분 점상님께서 종목 언제 주나요? 빨리빨리 주세요라고 굉장히 급하신가 봅니다. 자, 질문을 하나 좀 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히든 종목 공개는 한 어느 시점쯤에 되는 건가요? 설 전에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당일에 네. 바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면은 설 전 연휴까지 뭔가 이게 뭐 주가가 크게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뭐 서서히 좀 공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빨리 본다기보다도 그냥 천천히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사실 뭐 이 종목 하나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익이 어떻게 내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 물고기 잡아드린 것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뭐 여러분들 좀 시간이 남으니까 괜찮으면 제가 관심 종목들도 한번 지금 첫날이니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제가 보는 종목들 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보시면은 제가 관심 종목들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제약들이 나름 또 개별주 중에서도 또 괜찮은 게 있어요. 뭐 바이넥스라든지 셀트리온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이제 막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거래가 형성되었는데 주가가 계속 양봉을 유지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뭐 눌림목이 나와준다고 해도 여전히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 AI 관련된 것들 지금 뭐 보더라도 AI 지금 관련된 것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파란색이에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뭐 그렇게 에브리봇이나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조금 강한데 자, 이게 특징적인 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대형주지 않습니까? 이제 코스피로 넘어간 만큼 여기서 추세가 좀 전환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DX도 조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 저피 PBR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면은 도전비즈원이나 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도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문화 하나텍 같은 경우에 약간은 뭔가 히든 종목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점을 최근에 잘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면서 지금 높여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거래가 터졌던 이 돌파했던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넘어간다면은 좀 대량 시세가 대시세가 또 한 번씩 또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이 정도 관심 종목 우리 팁으로 첫날이니까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선물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지만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여러 개 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관심 종목 잠깐 뭐 살펴봤는데 오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있었고 뭐 포스코 DX, 바이넥스, 동은 아나테 이런 정도 종목 확인을 했고요. 나중에 히든 종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에서 오늘 공개되지 많은 히든 종목 확인이 가능하고요. QR코드 화면 하단에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사진 찍듯이 스캔하시고 문자 메시지가 나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강민 전문가 이름 적어서 주시면요. 저희가 URL을 자동으로 발송해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서 1278 참여코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시장은 일단 하락이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약세지만은 800선은 회복을 한 모습이네요. 0.5% 하락에 803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0.5% 비슷한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2577선에서 거래 이어지네요. 이번 주에 또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을 해보자면요. 전문가님, 설날에 우리 조카 세뱃돈도 챙겨줘야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번 주를 봤을 때는 좀 어떨까요, 시장 흐름이? 일단 그 선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대하시기보다도 그냥 오히려 설 이후에 나는 지금 좀 아꼈다가 세뱃돈이 아니라 요즘에는 설 명절에 직접 내려가서 뭐 부모님의 용돈 드리기보다 너무 이제 그 뒤에 내려가서 이제 뭐
뭐 용돈이나 이런 거 많이 드리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저는 오히려 FOMC가 또 열리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 대한 부분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 설 쉬고 나서 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여기 뭐 차트상으로 이제 뭐 코스피를 보시더라도 지금 박스권 흐름들이 이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약간 눈여겨보시고 관심 정도 찾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머니 키워드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